이상훈 TV의 백민 성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짜잔. 생방이 처음은 아니고요. 10만 구독자 특집 때 한번 했었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께 선물 나눠드린다고 한번 했었고 이제 세 번째 라이브입니다. 신나. 세 번째야 벌써. 오늘은 조금 이제 큰 제품 하려고 원래는 20만 구독자 특집쯤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명분 없이 라이브를 켰습니다. 어떤 거 준비했냐면 3A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스가 좀 크죠? 3A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이 하나 있고요. 3A에서 나온 범블비입니다. 두 개 다 엑스클루시브죠. 변신은 안 되는 트랜스포머예요. 이 친구가 정가가 69만 9천 원. 일반판은 63만 9천 원인가 그래요. 범블비는 10만 원 더 쌉니다. 53만 9천 원, 59만 9천 원 아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올라치면 129만 8천 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광명까지 직거래로 조금 저렴하게 업어왔습니다. 개봉 확인품이라고 하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같이 열어봐야 되잖아요. 아, 기다리기가 너무 그냥 라이브로 한번 저질러보자 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총 5개가 있어요. 1, 2, 3, 4, 5. 2007년에 트랜스포머 1이 나왔고 샤이아 라보프가 주인공 한 거. 4, 5는 마크 월버그가 주인공이죠.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도 디자인이 계속 바뀝니다. 얘는 2017년에 나왔던 최후의 기사 더 라스트 나잇 버전이에요. 박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아시죠? 우락부락한 로봇의 버전보다는 기사 느낌 옵티머스 프라임 되겠습니다. 2층입니다. 2층. 루즈들이 들었네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루즈가 들었는데 최후의 기사에 나왔던 방패 그리고 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오, 방패 엄청 크죠? 칼도 야, 이거는 뭐 진짜 내가 잡아도 되는 칼 들었고요. 총으로 보입니다. 총. 요거는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어디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뭐 많이 들었네요, 이런 것들. 이건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다 열고 꺼내 볼게요. 요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루즈들 같고 드디어 옵티머스 프라임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보실 준비 됐어요? 오! 여러분,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우와, 어떻습니까? 가장 포인트는 이게 스태츄가 아니고 액션 피규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스클루시브 버전이어서 헤드가 하나 더 들었네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보자. 인사드려. 아, 멋있습니다. 여러분, 옥대장님입니다. 요렇게 돼 있는 게 약간 그 네메시스 프라임 때 요거 이제 일부러 좀 구분하려고 눈 색깔도 좀 다르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원래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 빨간 거, 칠한 거 뭐 그런 차이입니다. I am Nemesis Prime. You are nothing. 뒤로 한번 뒤집어 보면 아 뒤에도 막 미쳤습니다. 우등어. 와 진짜 대박이죠. 와 특유의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진짜 약간 그 뭐야 자동차 뒤에 매연 냄새 있잖아요. 그거 나는데? 나요. 주관절.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가요. 많이 갑니다. 이거 꼬트리면 진짜 난리야. 안 돼. 경관절은 많이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경관절은. 오! 움직여! 많이 움직여! 오! 이만큼. 앞으로도 가겠죠? 움직여 돌려서. 아, 이게 똑똑똑 소리가 나는 게 합금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합금은 아니에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가벼운데 완전 초합금 느낌이 좀 있죠. 멋있다. 다리도 움직인대요. 오! 똑똑 소리 나요? 이런 포즈가 다 되네요. 오! 벌어진기도 한다고 했거든요. 벌려볼게요. 우와! 우와! 부러질 것 같아. 아니, 부러진 거 아닌 것 같아. 요거 꽂을 수도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다리는 뭐 그냥 다 찢어집니다, 거의. 짜잔! 관절이 굉장히, 빡빡해서, 우와! 일단 서봐.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방패, 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꽂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아 그리고 칼은 손도 손 관절도 다 움직여요. 전지가동 손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칼을 쥔 우리 옵 대장님 느낌이 나죠. 네 멋있습니다. 뒤에도 꽂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얘를 이거를 이제 살짝 벌려주면 오! 벌어지죠? 벌어지고 얘가 이렇게 총을 끼울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아, 여기 있는 파츠들이 앞에 요런 데 꽂아서 요거를 이제 등에 꽂아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사자 얼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제 꽂아주면 뒤에 이제 방패를 부착하는 게 되는 거고, 뒤에 이제 칼을 이제 꽂아야 되는데, 얘를 빼주고, 요거를 여기다 꽂아주면, 따다라단 해서, 약간, 오! 이게 좀 기우네요. 여기 뒤로 좀 주니까 약간 기우는데, 그럴 때는 뭐, 예, 무게중심을 조금 앞으로. 헤드도 뭐, 사실 바꿔 낄 수도 있는데, 여기 이 파츠가 또, 오! 파츠가 있잖아요. 요거를 마스크 버전을 빼고 여기에 요거를 넣어주면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 표현을 열린 기믹을 또 할 수가 있죠. 얘는 보니까 왠지 불이 안 나오게 생긴 것 같은데, 건전지가 일단은 여기를 열어주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 건전지가 너무 큰 게 들어가네요. 제가 준비한 거는 작은 거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열어보기 전까지는 건전지가 뭐가 들어간지 모르잖아. 그래서 건전지를 준비해봤는데 이거 엄청 큰 게 들어가네요. 알맹이 큰 거. 아, 아쉽습니다. 꼬지 한번 딱 가고 범블비 갑시다. 진짜 웬만한 자세 다 되는 액션 피규어입니다. 나 쫄보 아니다. 진짜 이거 부러질까봐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오! 손가락이 빠졌어요. 붙이면 되지 뭐. 했다. 자, 그냥 했다. 못하겠어. 이렇게 두고. 아, 얘는 안 넣었구나. 앞가리기 안 해줬구나. 아까 채팅에 네, 해주신 분들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오! 고전하니! 아니, 내가 고전하니! 앞으로 그래, 그렇게 쉽게 부러질. 왜 이렇게 약해? 오, 무서워. 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앞가리개, 제가 지금 당장 손이 떨려서 잘 못하겠으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파츠들이 있는 겁니다. 자, 말했다 끝. 범블비는 좀 작아요. 박스가 좀 작은데 사실 영화는 잘 안 됐잖아요. 트랜스포머 5가. 근데 피규어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예,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범블비입니다. 범블비 영화가 단독 영화가 나오면서 비트를 했지만 얘는 쉐보레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범블비라고 써있고 트랜스포머 더 라스트 나잇 익스클루시브예요. 익스클루시브가 일반판이랑 다른 점은 캐논건, 폰 대신에 들어가는 캐논건이 하나 더 들었다고 합니다. 망치는 기본으로 다 들었다고 하고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 뭐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이제 설명서가 두 개가 들었어요. 아, 요거는 라이트한 캐논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거고, 파츠가 이렇게 생겼고요. 일반판은 여기 없는 거고 이제 한정판은 요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바퀴도 들었고 뭐 날개 문짝도 들었고 망치도 들었네요. 범블리입니다. 일어나봐. 인사해. 우와. 지린다, 지려. 와. 오죠. 오.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 상태고요, 범블비가. 와, 크다, 커, 그쵸? 요것도 앞에 앞가리개인 듯 합니다. 앞가리개. 마스크도 하나 들었습니다. 요렇게. 바퀴도. 가리개를 어디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우와. 여러분, 미쳤죠? 진짜.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나지만 생각보다 무겁진 않은데요. 아, 뒤에 요거 지금 파츠 그러면 꽂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서 있죠? 이거를 일단은 여기에 꼭꼭꼭 꽂아야 돼요. 우와. 이렇게 해서 바퀴 꽂아주고요. 구멍에 이렇게 딱 꺾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랑 맞으면. 아, 그렇죠. 이렇게 쏙 들어가네요. 메탈 부분이 어느 정도냐고요? 메탈은 1도 없어. 오오. 약간 진짜 나비 모양. 호박벌 느낌으로. 아, 멋있죠. 여기서 마스크를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꽂으면 딱 꽂아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무기를 보여드리면 망치 들었습니다. 이걸로 막 뚜껑 패잖아요? 망치 엄청 큽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칼만큼 망치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뒤에도 걸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딱 이렇게 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망치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뽑히나? 손이 올라가나? 무섭다. 와, 여기도 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하지 말래. 팔이 엄청 많이 움직여요. 보이시죠? 오, 잠깐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변신만 안 되지 가동성이나 이런 거는 진짜 예술입니다. 이 정도?
고관절도 뭐 어 이 정도 옆으로도 이 정도 다 됩니다. 캐논이 하나 더 들었는데 와 이거 캐논 엄청 크구나. 근데 요거 하나 더 들고 이제 6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얘가 이제 한정판이라는 이유가 얘로 바꿔 껴볼게요. 와 이거 나 너무 무서운데 이거. 뭐 어디를 눌러주려고 그러는데? 빼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나? 아무렇게나 누른다고 될 건 아닌데 그래도 해보네요. 오른팔이에요? 아 오른팔이야? 어 맞다 미안. 아 역시 여러분들이랑 하니까 좋네. 다 어? 물어보고 할 수 있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어디까지 빠진 거지? 오! 오! 프레스 버튼이 여기 있는데 얘를 눌러주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힘을 많이 줘야 되네요. 얘로 이제 바꿔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빼기가 어렵지 뭐. 이제 뭐 끼면 또 금방 끼죠. 오 잘 안 들어갔고. 오! 끌어내볼게. 뭐 빠졌는데?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캐논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캐논에는 가면도 함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어 얘도 조금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오!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되겠어요.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영화 고증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해서 크기도 이렇게 맞춰서 나왔고 얘네들은 둘이 싸우잖아요. 트랜스포머 5편에서는 그러다가 범블비의 목소리를 듣고 이 네메시스 프라임이 다시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구를 지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I am Bumblebee, Optimus. I would lay down my life for you. I have not heard it since Cybertron fell. 변신은 못하지만 전시효과는 굉장한 라스트 나잇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를 만나봤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제품들 뭐 보여드리려고. 오호 왜 이러냐 정말. 아우 정말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다 정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많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매주 올라오는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